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온기가 퍼졌던 11월이 마무리가 되고 12월은 차익 실현의 한 달이 되는 걸까요? 일단 어제도 우리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증권사에서도 최근에는 투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리포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회의 기회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발표된 리포트들 통해서 투자 의견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맥스 MB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맥스 그룹 안에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3분기는 내수 매출 회복뿐만 아니라 중국 수요의 해외 매출 성장이 좋게 나와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에 실적 수정치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매출액은 8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는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46억 원대로 흑자 전환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해외 쪽의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 통해서 해외 실적 모멘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는 호주 그리고 미국 쪽의 사업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올 한 해부터 본격적으로 호주 쪽에서의 영업 적자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지만 미국 쪽에서의 부담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다만 내년부터는 호주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예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내년 전반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도 10% 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0%가 넘어서는 285억 원대가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내년 동안의 주가도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8,500원 선으로 상향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맥스 MBT 전장에는 2.2%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6,000원에서 마쳤는데요. 오늘의 예상체 결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폭의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010원 선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내년에 실적에 기대되는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산 보도록 할 텐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같은 이런 스포츠 브랜드, 합성 피혁을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나 중국,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만들고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로 납품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에 매출액 증가뿐만 아니라 신규 공장 증설분과 관련된 기대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품질뿐만 아니라 납기 같은 부분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이면서 바이어들로부터도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업계 평가가 자자한데요. 이에 물량이 많아지면서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내년 상반기면은 완공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용과 관련된 내장재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는 25년부터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공장 증설부까지 반영이 되면서 성장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봤을 때 아직도 예상 실적의 퍼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삼팡의 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경쟁사 같은 경우는 16배라는 PR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백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아직 4.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평가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목표 주가는 12,000원 선으로 증권사에서 제시를 내주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산 전장에는 0.6% 오름세 보이면서 10,08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마무리했던 가격대에서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